고객의 퍼널이에요. 깔때기요. 고객은 처음에는 어떤 제품이 있구나 자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상품 상세 페이지, 고려는 여기는 장바구니, 그다음 여기는 이제 결제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애널리틱스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페이지에 왔는지, 상품 페이지에 왔는지, 장바구니까지 왔는지, 결제 페이지까지 왔는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고객의 그 단계에 맞춰서 그 리마케팅 목록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 540일까지 내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다 모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어떤 상품 페이지에 간 애들, 뭐 어떤 카테고리에 간 애들, 쇼핑몰을 하면 등록 페이지에 온 사람. 하여튼 우리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에 가면 그 고객의 퍼널에 의해서 그 사이트에 어떤 페이지에 갔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이트에 온 사람들을 전부 다 리마케팅 목록으로 작성해 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리마케팅 목록에 따라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얼마까지 내가 입찰을 할 건지, 비용을 쓸 건지, 광고비를 쓸 건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기업 광고들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대기업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광고 효율화죠. 효과적인 노출이나 유입을 위해서 지금 뭐 페이스북 리마케팅, 뭐 리타겟팅 같은 말이니까 페이스북 리타겟팅도 하고 구글 리마케팅도 하고 예, 유튜브 리마케팅도, GDN 리마케팅, 뭐 유튜브 리마케팅 이렇게 광고도 하고 리마케팅 대상이 되는 잠재 고객 중에서 저희는 리드를, 관심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메일 등록한 사람 혹은 웹이나 마케팅을 등록하는 사람, 이렇게 리드를 만들 거고, 네, 현대 그 마케팅 퍼널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차지하는 제 리마케팅을 지금 하는 거는 이 부분들이고요. 겟 리스폰스를 사용해서 이메일이나 웨비나를 하는 건 리드를 잡는 거고요. 리드. 이해되시죠? 해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메일 등록, DB를 잡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때 주는 거를 그 소책자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동영상도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더 세븐 테마를 사용해 보라고 하는 거죠.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리드 매그넛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관심 고객 자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지금 리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마케팅이 전부다, 뭐 리타겟팅이 전부다, 혹은 이메일 마케팅이 전부다, 그건 아닌 거죠.